형님이 정리해줄 때 뭐 세 명 가운데 있으라고요. 모든 후보들이 다 도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귀포 위성군 후보께서 합동 유세에 어려운 시간을 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제주시민들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생각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먼저 위성군 후보의 응원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당첨 후보 위성군 후보의 응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능한 새누리 땅 정권에 폭주처럼 질주하는 반민주주의를 막아낼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군 여러분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제주의 미래를 새누리당에 줄 수 없다. 그 일념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달려오니 여기 멋진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들이죠. 삼성의 국회의원이고 농림해상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님,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 오영훈 후보를 앞장서서 돕고 있는 정말 멋진 남자 우리 김은하 의원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김은하 하면 김은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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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선의 부위원을 역임하고 부의지할 여기만 딜시갑에 존경하는 박희수 선배님, 키는 작지만 연설도 잘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강창일 의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주시는 우리 박희수 의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희수, 박희수, 박희수. 다 멋진 남자지만 제가 볼 때 더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남자, 정말 상남자. 제가 대학 시절부터 존경하고 의원 시절 늘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문대리 의장께서 함께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 문대리 의장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들과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감동은 4월 13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당선되지 못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죠?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니 승리할 수 있죠? 아름다운 사람이 승리하는 4월 13일을 만들어 봅시다. 저희 성도는 5.16을 매일 넘어다니며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굳은 신뢰를 갖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지방의정 대상 2관왕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거 저만 한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영원 후보, 그리고 문대리 부장, 그리고 박기수 의원, 강창일 의원, 그리고 김은하 의원님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4월 13일 승리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열정, 지역에 대한 사랑, 주민의 사랑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귀포에 하시는 분 다 계시죠? 서귀포에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많이 불렀습니다. 예, 서귀포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제주시 갑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제주시 을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남자들이 승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고위반 대표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기호 2번 더불어당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 낙선을 여러분들의 힘찬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성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15년 동안 한미의 같이 제주도의 1차 산업을 위해서 제주도의 노원인의 삶을 같이 한 한계 같은 사람 김우림 총괄위원장님을 모시고 지지의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격려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서귀포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송혜교 마스터인 줄 알았더니 아까 우리 위성권 후보, 오영훈 후보, 강창일 후보, 저, 문대림, 박희수, 여섯 사람이 손드니까 송혜교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여러분께 감동의 선거를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도민들에게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이런 모습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제주도에 새누리당 후보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서 패자가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 부적이 소치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많은 집에 홀로 앉아 편안히 휴식을 취하기엔 지금 제주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민약한 힘이 남아 강창일, 오영훈, 위성훈 후보에게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안기기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선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 뽑아서 안 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창피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하나도 제대로 몰라서 누가 시켜가지고 선관위에서 검찰 고발당한 후보가 어떻게 국민이 대표가 되겠습니까? 오영훈 후보와 경쟁하는 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 4년 전에 공천까지 받았는데 왜 출마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돈봉투를 돌려놓고 그것 때문에 공천 취소돼서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때 돈봉투는 분명 자기 마누라가 뿌리고 상대 후보의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대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저 김문환, 진보신당의 전홍, 강정희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저는 선관위에도 가본 적이 없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일국에 검사를 지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혐의를 뒤집히는,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부상현 후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인에게 사과해야 되고 저를 비롯한 그 당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녹취록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오죽했으면 자기와 선의의 경쟁을 했던 같은 당의 후보가 그 녹취록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부상현 후보가 아니면 자기는 공당의 후보직을,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위중한 사안입니다. 우리 오영훈 후보가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그걸 좀 초반전에 좀 깠으면 이렇게 고전도 안 할 텐데 점잖게 있다가 그것도 마지막 토론날 그 주도권 토론 그래도 신사적 품위를 지키겠다고 해서 점잖게 물었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겠는데 그 목소리 맞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지도 안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양심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부상현 후보는 아름다운 공약을, 달콤한 공약을 하기 이전에 그 목소리에 지리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마 우리 당에서 검찰의 이권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임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앞에 여야가 없고
아주 현수막들을 많이 봅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 삼선위원이고 강창일 의원이 국회 삼선위원입니다.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강창일 의원은 재선 때 한국과 일본 간의 가장 첨예한 성안을 다루는 독도 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영향력이 있던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독도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 돈 100억 받고 넘겼습니다. 이 문제 누가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후보, 오영훈 후보만이, 위성훈 후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삼선 국회는 해도요 위원장 한 번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창일 의원은 한일 최대의 현안인 독도 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그게 힘 있는 의원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힘 있는 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막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에 다선 의원이 없으니까 꼭 보내야 된다. 맞은 말입니다. 그러면 오영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오영훈 후보는 삼선 국회의원인 현역 위원장인 저를 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사선급 초선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 후보 초선하고 격이 다릅니다. 국회에서 대접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망가지면서까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주도의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있고 영향있고 일정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창일 의원을 앞으로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만들고 국회 부의장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은혜가 나가면 과연 1차 산업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은 다 해놨습니다. 직불제도 도입했고 수산조건 분리 직불제도 도입했고 반농업 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2020년 가면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습니다. 반농업 직불제, 논농업 고정 직불금 같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논농업 고정 직불금 지금 1000만원, 아, 100만원입니다. 했다다. 30만원의 갭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데는 그런 무진행의 초선 가지고는 안 되고, 4선급 오영훈 초선, 4선 의원인 강창일 의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주 1차 산업에 중흥을 위해서 부상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몬땅 내 사랑하는 후배 오영훈 후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야 강창일 의원은 중앙에서
안 받고 보호자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삼선 의원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을 보좌관으로 두는 국회에서 가장 센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4.3 문제 해결 없이 제주의 미래 없습니다. 제주의 4.3 문제 해결 없이 제주의 평화가 없습니다. 제주의 평화 없이 제주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모레 70주년이 다가오건만 아직도 원어는 구태를 헤매고 유족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추념일이 두 번째 이번 막 잤습니다. 대통령 참석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국가추념일에 광주는 가면서 왜 제주는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집권하고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이 당선하면 반드시 내년부터 대통령이 4.3 추념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이 거기에 후보자가 힘 있는 후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속기만 할 것입니까? 엊그저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 들으시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안철수만큼한 국회 정치인은 많은데 이준석이가 같은 정치인은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안철수를 찍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생각에는 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형제당, 내지는 이중대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바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다르게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전 후보 여당을 견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는 것이 엊그저께 김무성 대표의 발언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소 서운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시더라도 제주도만큼 아니어서라도 저희 승자 패자가 여러분들에게 환호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서 꼭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위성을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초의원 6년, 국회의원 12년에 도합 18년에 긴 정치 여정을 잠시 접고 기약 없는 정치 방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저 떠나가는 길이 참으로 흐뭇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바람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IMF 때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또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많은 아버님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 아시죠? 차마 집에서 직장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아침에 와이셔츠에 정장 차림을 하고 손가방을 들고 출근을 하느라고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는 갈 곳이 없어서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 되면은 소주집 가서 한 잔 술을 마시는데 그 술잔에는 반은 소주였고 반은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낸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아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26살 젊은이가 정부종합청사에 신분증을 훔쳐서 들락거리면서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조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주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그 젊은이만의 문제입니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꿈을 꺾어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린 이 정권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6,030원 시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균 임금이 낮은 월급을 받는 우리 제주도 땅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정말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났던 위성권 후보, 오영훈 후보는 제가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배들입니다. 저희들은 제주도의 청춘을 바쳤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제1학 출신들이 중앙부대에 진출한 것은 아까 연설하신 김은남 후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 청춘을 바친 오영민 위성군 후보에게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엊그제까지 강창일 후보와 경선을 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출이 있었고 제 아내와 제 딸도 정말 힘들게 골목골목을 쫓아다니면서 뛰었습니다. 정말 선거가 끝나고 경선이 끝나고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김은남 의원이든 문대리 후보이든 박희수 후보는 우리들의 개인적 사심이 아닌, 우리들 개인의 명예가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제주를 위해,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욕심 없이 돌아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금 후보로 나선 강창일 후보, 오영훈 후보, 문대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새누리당 후보들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도민들한테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도의원 4번 했던 사람이 볼 때는 이 공약이 과연 국회의원 공약으로 맞는 공약인지 한심스러운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선거 공보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한번 꼼꼼히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못된 버릇들 이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김은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것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재산 신고를 아까 뭐 12번 누락했다는 얘기하셨죠? 예. 재산 신고 누락 할 수 있습니다. 왜? 실력이 모자라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산 신고한 금액을 보니까 4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창일 후보한테 뭐라고 하느냐, 10몇억씩 재산을 갖고 있다 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메모지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치석 후보의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산 가액을 전부 공시지가로 했다고 합니다. 재산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 하나는 실제 시세,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양치석 후보는 전부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산을 하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제주시 의어룹 상가리 823번지, 824번지, 825번지 세 곳의 땅이 7,783평방미터입니다.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2,358평입니다. 그 땅이 이분이 복덕방 아니죠. 부동산 준비하시던 분한테 대충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평균 150만원에서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니까 15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35억 3,700만원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사실 제가 이게 거짓말이면은 저는 허위사실 6% 해가지고 벌금 받고 앞으로 5년 동안 정치활동 못, 피선거권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주시 여름 학일리 123-1번지 69평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재산신고 가액으로는 공시지가 5,400만원인데 150만원 기준하면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룹 학일리 616번지 390평 1298.5평방미터 환산하니까 5억 9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에어룹 학이 3리 건물 112.68평방미터 그리고 대지 193평 환산하니까 약 4억 5천 됩니다. 토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토탈 대충만 계산해도 40억이 넘습니다. 40억이. 여러분 공직생활 30년 동안 가지고 하고는 4억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주도에서 묵묵히 양심적으로 일해온 공무원들이 엊그저께 이 사실을 알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좋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들을 공직자가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매입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공직생활 30년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으면은 도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도유지, 도민들의 땅 이것을 지키려고 해야지 이 땅을 공매라는 이름을 빌어서 특혜를 받아 사서 시세 차익을 벌려는 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 바로 이 앞에 제주시청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청에 많은 공직자가 있고 제주도 쪽에 많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묵묵히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정치 공무원 노릇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평가받고 승진해야 될 자리를 정치 공무원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한 자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공매라는 이름으로 도유지를 사들여놓고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이 되고 변명이 되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야를 불문하고 저는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 당 후보한테 후보직 사퇴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양치석 후보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할 때 사대시군 없애고 기초자치단체 없앨 때 가장 앞장서서 행정구조 개편 추진 계획단 총괄 담당관을 했던 사람이 양치석입니다.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구조 개편 시장을 시장 직선제를 없앴던 사람의 가장 선봉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양치석 후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국회에 보낸다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은 물론이고 제주의 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공유지까지 다 말아먹고 대한민국의 행정구조까지 개판으로 만들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제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새누리당도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당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 중소상인, 이런 중산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느냐? 동아일보에 나왔던 이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 10%의 인구가 대한민국 자산 비중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동차에 전체 중에서 요 꼬리 부분 빼놓고 이 앞에 전부는 이 자리에 있는 10분의 1 지금 보니까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 200명이 요까지는 200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건 다 갖고 있고 나머지 대한민국 50% 인구가 이 자리에 있는 2,000명 중에 1,000명의 인구는 타이어 넥작 1.9% 자산비 중에 1.9%면 이 차량 타이어 예측은 이 자리에 1,000명의 인구가 나눠서 써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입니다. 이래도 새누리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의 다른 정책은 몰라도 경제정책만큼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하고는 전혀 다른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균 5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새누리당 정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서귀포 강지영 후보가 6억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데 이 사람 어디서 그 돈 벌었는지 질문 던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주수 공동선대위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시절 제주도 실업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서민의 맛 문대림 공동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대림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제일 먼 데서 왔는데 연설은 제일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고름만 다 걸어놓고 짧게 끝내라고 합니다. 아, 선남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겠죠? 아, 그리고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이빨을 최남단 지역구 서귀포에서부터 꽂아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오늘 간만에 이곳 시청에 왔습니다. 재건교회 주차장 쪽에 차를 세우고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참으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주 사회가 더욱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청의 거리가 좀 더 젊은이들에 의한 역동성이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벌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몇 조인 줄 아십니까? 600조요? 600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물려줄 당시에 가계부채가 100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400조입니다. 나라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감사하고 서민들에게는 증세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그 논리가 무엇이었느냐?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해야 청년 일자리들이 생긴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재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삼성그룹 하나만 24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대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액이 540억에 이릅니다.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겨나고 일자리가 안 생겨나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희수 전 의장께서 말씀했듯이 대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편법, 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찬종 변호사 기억하십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기억하십니까? 이인재 의원 알고 있습니까? 문국현 회장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초선거구제 하에서는 제3당 노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여권만 분열시킬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들 간의 후보 자리라는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해서 투표로 야권을 단일화시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찰로와 오열로 의해 표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중도니 제3신당이니 이런 현혹에 넘어가서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에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당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초선거구제 하에서는 제3신당은 의미 없다. 가치가 없다. 따라서 야권이 부른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후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를 넘어선 상대가 바로 위성본이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위성군 후보의 열정, 패기, 믿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바로 둔날 경선에 승복을 했고 서귀포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굽게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반드시 당선시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 의정활동 8대 9대를 하면서 참 부러워했던 친구, 후배지만 존경했던 친구, 그가 갖고 있는 뚝심, 추진력, 정책 기반 능력, 매우 부러웠던 친구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맞습니다. 제주시의 오영훈입니다. 과감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사랑찬 후보 제주시갑의 강창일 후보님, 이분은 우리가 제주도의 힘을 위해서 미래 발전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래서 아까 부의장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일을 맡겨서 제주도를 이끌어 나가게 만들어야 될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군 후보의 오영훈 후보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강창일 후보의 연륜과 경험으로써 제주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시켜서 행복한 제주도, 잘나가는 제주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두분 연사님께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발자국마다 우후투성입니다. 함석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제주 시민 여러분들이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성군, 강창일 후보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 새 후보는 나쁜 후보다. 그래서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동적인 제주도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 갑각을 여러분을 믿고 맡겨두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내려가서 서귀포시 위성노로분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지지한 분을 해주신 문대림 공동선대위원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호 2번으로는 위성군을 세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비록 위성군 등으로는 서귀포의 선거운동을 갔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지지분들의 열정으로 더욱더 힘내라고 다시 한번 기호의문을 외치겠습니다. 기호의문! 위성군! 네,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공직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사회 보는 게 아니라 공직과 선거법을 준수하고 우리 다음 연설자 우리 오영훈 후보의 유세를 듣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끝없는 열정으로 주민의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깨끗해서 더 좋은 후보 기호 2번 오영훈입니다. 기억이 더
춤을 음악에 맞춰 함께 췄는데 춤 실력은 영 아니죠?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와 함께 같이 음악을 맞추고 춤을 춰준 우리 선거 율동팀, 제가 볼 때 제주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제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 이게 오야오래 답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더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춘들에게, 우리 아픈 청춘들에게 더 이상 아프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기성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우리 청춘들을 아프게 해왔습니다. 기성세대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권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 한마디로라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고, 다시는 이 아픔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영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오늘은 합동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상거구의 강창일 의원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입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내려와서 저에게 함께하자고 조언했을 때 저는 가슴 벅차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창일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국회에서 보좌관을 경험을 하게 해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좌관 경험을 하게 해준 강창일 의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만 2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해줬습니다.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오영훈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강창일 후보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때는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이제 같은 국회 후보, 의원 후보가 돼서 한쪽에는 강창일, 한쪽에는 오영훈 유세자랑이 서 있습니다. 저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사선 의원이 돼서 초선 의원 오영훈을 끌어주고 오영훈의 열정으로 뒷받침해주고 또 강창일 의원의 경영과 연륜과 지혜로 오영훈을 끌어주고 이러면 저는 환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오영훈 감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을성거구의 오영훈, 갑상거구의 강창일 반드시, 그리고 저의 친구 위성거구까지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개탄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반대로 새누리당이란 유능한 분들도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더 혁신해야 되고 더 변화해야 합니다. 아직 국민의 기대에
마치게 뻔했습니다. 저 오염은 그런 부분 보완해 낼 생각입니다.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민의 요구에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들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좋은 점은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JTBC에 출연해서 대담하고 입장 밝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복지국가와 유승민이 그리는 복지국가, 그게 다르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유승민 대표는 당에서 결국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같은 분도 쫓겨나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조선의원이 들어가서 과연 어떠한 무기로 어떠한 논리로 제주도민을 제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논리도 약하고 경험도 없으면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여기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청렴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누리당의 갑을 서귀포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주 도민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제주 시민을 대변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대변자가 당당해야 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온갖 의혹에 시달린다면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64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새누리당 턱없이 부족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경험과 새로운 열정 젊은이들이 모여서 64만 제주도민을 대변하고 우리 제주 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민의 전당에 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드시 완벽하게 대변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이 여러분의 열정이 좀 더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금 아주 박빙의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몇 분이 얘기했지만 국민의당 후보 때문에 야권표가 일정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국민의당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3정당 논자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정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새누리당 독주체제 하에서 제3정당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180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더불어민주당 믿었지 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 새누리당에 맞서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국민의당을 지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새누리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 한 달 전에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논쟁하는 거 봤을 겁니다. 180석 돼버리면 그러한 광경 여러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의당 생기고 다른 진보신당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무덤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국민의당은 다 함께 생각하시라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3개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의 문제 진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당 지지는 안철수 의원을 돕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당 세력을 돕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을 돕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돕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를 돕는 것입니다. 제발 그것만큼은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전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주변에 전화 작업을 해서 국민의당 지지하시는 걸 만나게 되면 꼭 설득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전화 한 통화 백 통화씩 해서 외상호구의 오영훈 갑상호구의 강장일 뽑아달라고 호소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 오영훈 여러분 믿고 승리의 그날까지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영훈을 세 번 외쳐주십시오. 기호 2번!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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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꼭 오영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당국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게 하여 옆차로 이동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당청에 지지하는 어느 어르신께서 지어주신 사명신을 시작하면서 우리 강창일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강릉은 기존력의 순수 깨끗한 정치 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려가지 말고 중앙에서 정치하라. 그렇게 8년 전에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 내려오고 버리게 돼서 아마 오영훈 후보가 그때에 서울에 남아있었으면 서울에서 이미 금배지 달고 화해약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자인데 어찌합니까? 그게 팔자인데 그래 팔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젊음의 거리 여기 오니까 청년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다. 3%세대, 5%세대, 7%세대는 말이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졌습니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돈이 없어서 이제 7%세대는
희망도 꿈도 없는 젊은 친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은 세계 최꼴찌입니다. OECD 국가에서 12.5%가 일자리 가졌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만 양산해가지고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집값 튀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공임대주택 확대해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구하고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청년발전 지원법을 저희 당 측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등록금 청년 여러분들 등록금이 참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 대기가 참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있는 대출입니다.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가치는 청정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것이 저희들의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청정을 지켜야 됩니다.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산이 없고 바다가 없고 인여가 없고 농촌이 없는 제도 상상해 보십시오. 청정이 없어집니다.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맑은 것 청정제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탄소 없는 섬을 만들어야 됩니다. 2030.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들어와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도 청정을 지키는 것이고 1차 산업, 생명산업은 1차 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만들고 이 와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엄청난 청년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바로 청정 대조 지켜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요 제도를 깨끗하고 맑은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가 세계를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결실을 봐야 됩니다. 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가 지금 우뚝 섰습니다. 우뚝 섰는데 어떻게 해서 우뚝 섰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 제주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 수도로 뚝 섰고 1300명 관광객이 오는 세계 가장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삼 평화재단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또 썼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특별자치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한 번도 관심이 없습니다. 중앙연별로 소집단이 있습니다.
사서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5년에 한 번도, 박근혜 정부 3년에 한 번도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핵심한 것은 지금 현재 차관도 한 사람 없습니다. 제도 출신. 본부장, 실장, 국장급이 몇 사람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제도 훑대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안 탑니까? 가슴이. 저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예산 따오려고 관료한테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챙겨주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스스로 참여정부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구걸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었어요. 도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정치력 1%, 인구 1%, 섬, 제주도,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사선의 중진년 당창인이라고 해가지고, 폐기와 능력치고, 폐기있고, 참신한, 위성군, 오영훈, 두모와 함께, 당도 깨식해보시고, 혁신하고,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그렇게 하고 위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큰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큰 행복을 안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 속의 제도로 부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개인 강 제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저희들 영광입니다. 반드시 저희들 이제 3일 있으면은 3월 3일 있으면은 모든 게 반나름 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이 땅에 주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탁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집권하지 마시고 주인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한편을 행사해서 위대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판세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전부 전화들을 동의해 주시고 투표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제주도민 여러분, 위대하신 제주도 만드는데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갑시다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그 죄송합니다. 이 뒤쪽에는 인사를 했는데 저희 일일이 가서 악수하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봤더니 전부 보입니다. 보여. 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